자, 그 다음에 8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도씨에서 어떤 액체의 밀도를 측정하였더니 측정 용기의 무게가 11.6125g이 되고 정유수를 채웠을 때가 13.1682g이 된다. 그러면 정유수, 즉 다시 말해서 정유수, 순수한 정유수의 무게, 순수한 물의 무게, 정유수는 물이죠, 그죠? 물의 무게, 순수한 물의 무게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합니까? 정유수를 채웠을 때 13.1682, 13.1682g 마이너스 측정 용기의 용기, 빈 용기의 무게가 11.612요. 11.612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순수한 물의 무게는 1.557. 1.5557g이 나온다. 이러한 뜻이 되겠고, 그러면 세로 용액을 채웠을 때, 시료 용액, 그죠? 시료 용액을 채웠을 때 12.8749가 된다. 그러면은 시료 기체, 시료 액체의 무게, 그렇죠? 시료 액체의 무게는 어떻게 되겠는가? 12.8749. 12.8749에다가 순수한 용기의 무게, 그죠? 용기의 무게 11.6125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그램 단위가 되겠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1.2624가 나옵니다. 1.2624가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 자, 순수한 물의 무게하고 순수한 시료 액체의 무게를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P버 이퀄은 M분의 WRT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 V하고 M으로 위치를 바꾸게 되니까 PM 이퀄은 V분의 WRT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V분의 W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로우, 밀도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밀도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V분의 W라고 이야기한다. 맞죠? 그러니까 이 밀도는, W는 우리가 질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질량. W는 질량 아닙니까? 그렇죠? V는 우리가 부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부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밀도는 무엇에 비례한다? W, 질량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순수한 물의 밀도는 얼마가 되는가 하면 0.99823, 0.99823, 0.99823, 823 그램 퍼 세제곱센치, 그램 퍼 세제곱센치가 된다. 자, 요때 물의 순수한 물의 무게는 1.5557 그램이 된다. 이 말하고 똑같죠, 그죠? 그러면은 시료 액체의 무게는 얼마가 됩니까? 1.2624, 그죠? 1.2624g은 밀도는 얼마나 될까? X g per 세제곱센치. g per 세제곱센치.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다.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X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1.5557. 이렇게 되겠고, 이걸은 1.2624에다가 곱하기 0.99823, 그죠? 이렇게 해서 X equal 이렇게 뽑아내게 되니까 이 값이 얼마 나오겠는가? 0.81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0.81. 0.81이 나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자, 이것이 우리가 85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86번 문제. 시험지, 아, 이건 뭐,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연당지라고 하면, 황련흙,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습니까? 황련흙. 그렇죠, 황련흙. 황화수소는 연당지를 흑색으로 변색시킨다. 이 연당지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산, 납 시험지다. 그죠? 초산, 납 시험지. 이렇게도 우리가 표기를 하죠. 초산, 납 시험지다. 자, 여기에서 연자라고 하는 것은, 납 연자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납 연자를
사용한 것을 우리가 연당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르지 않는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시아나수소는 시초청, 그 다음에 일념흑, 그 다음에 아동적,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87번 문제. 물의 탄성 변이를 이용한 압력계가 아닌 것은 브로동간 탄성, 벨로저 탄성, 다이아프램 탄성, 링 밸런스식 압력계.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탄성은 우리가 탄력성을 이용을 한 것이다. 힘을 주었을 때 이렇게 휘어져 있다가 힘을 제거하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탄성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동 조절계의 제어 동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비례 동작에 의한 조작 신호의 변화를 적분 동작만으로 일어나는데 필요한 시간을 적분 시간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조작 신호가 동작 신호의 미분값에 비례하는 것을 레이터 동작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두 개의 문장이 다 옳은 문장입니다. 매 분당 미분 동작에 의한 변화를 비례 동작에 의한 변화로 나눈 값을 리셋률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리셋률이라고 하면 이 리셋률은 뭐가 되는가 하면 적분 시간의 역수, 그죠? 적분 시간의 역수. 적분 시간의 역수를 우리가 리셋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은 3번이 되는 것이다. 그죠? 답은 3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